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사주와 건강이라고 우리가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게 건강이잖아요, 그죠? 산소와 같은 거. 산소도 없으면은 죽자마자 숨을 못 쉬니까 건강도 사람들은 대부분 돈이나 출세, 명예 막 이런 쪽에 되게 관심이 많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정말 중요한 게 사실 건강이에요.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출세를 해도 건강을 잃으면 다 잃은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건강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는 시간을 가질 것 같아요. 이 건강이라는 거는 가족력, 그렇죠? 암이나 뭐 이런 것도 굉장히 유전력이 되게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네. 그래서 자, 오늘 천간, 우리가 갑을병정 구기금신이 천간 10천간이죠. 그거의 배정에 따라서 어떤 영향을 받는지 자, 볼게요.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인계 자기가 어떤 어디에 이렇게 속하는지 어떤 날에 태어난지 한번 봐보세요. 태어난 날이 그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갑일주에 태어난 사람일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또 무토일주에 태어난 사람일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임수일주에 태어난 사람일 것이고 이 태어난 날에 따라서 자기 건강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천간 갑을병정 무기경신 인계 우리가 보통 오장육부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오장 다섯 가지 장과 육부 이게 갑과 을은요 내가 태어난 생일날이 갑일주나 을일주는 오장 중에서 간에 해당돼요. 그래서 간이 간에 간 때문에 이렇게 간에 나쁜 영향을 받을 수 있다거나 간경화, 간암 뭐 이런 쪽에 영향을 받을 수가 있다. 갑일주나 을일주는 그리고 병화일주, 정화일주들은 오장 중에서 심장 쪽이 약할 수 있어요. 이 화일주에 태어난 사람들은 그래서 이렇게 산에 올라갔다가 심장 뒤로 갑자기 쓰러지고 이런 사람들이 보셨죠?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이 병화나 정화일주에 태어난 사람들이 그럴 수 있고 또 이렇게 병화일주나 정화일주라고 다 그러는 게 아니라 이 화가 병화나 정화는 화의 기운이잖아요. 화가 충을 맞거나 화가 공격을 받았을 때 화기운이 잘못 깨졌다거나 그렇게 도울 때이 심장 쪽에 공격을 받을 수가 있다. 그리고 무토일주와 기토일주가 있어요. 그거는 오장 중에서 무토는 비장에 속해요. 비장. 그리고 병금과 신금은 병금일주나 신금일주는 쇠 쪽. 그래서 병금일주나 쇠쪽 이렇게 누구나 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고생하잖아요. 이 병금일주나 신금일주들이 더 코로나에 취약할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임수나 계수는 신장 쪽, 수일주잖아요. 수는, 소변은 수잖아요. 신장 쪽에 영향을 받을 수가 있다. 그리고 또 이제 육부 중에서는 갑이나 을은 다음 쓸개 쪽, 그쪽에 영향을 받을 수가 있고, 병화, 정화는 육부 중에서 소장 쪽, 무토, 기토는 육부 중에서 위장, 위쪽. 이게 토일주거나 토가 사주에 많거나 했을 때는 위쪽에 관계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우리가 소화가 잘안 된다거나 음류성 식도염을 앓는다거나 그런 쪽에 영향을 받을 수가 있다. 병금과 신금은 대장 그리고 임수와 계수는 병각 쪽 신장 병각 수일주들은 보시면은 갑이나 을은 간 병정은 소장 심장 무기는 비장 위장 병금과 신금은 폐 대장 임수나 계수는 신장 병각 쪽에 건강이 나빠질 수가 있으니까 자기 태어난 입주를 보시면서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그런 쪽에 영향을 받는 데 있는지. 그리고 건강 쪽으로 이 목 기운이 갑목과 을목 목 기운이 적을 때 나타나는 질병이에요. 갑목과 을목 목 기운이 적을 때는 교통사고, 추락, 소아마비, 허리 디스크, 골다공증 이런 쪽에 취약할 수가 있다. 그리고 병화나 정화가 적을 때는 화의 기운이 적을 때는 심장 쪽 이렇게 심장 잘 놀른다거나 부정맥이 있다거나 깜짝깜짝 놀래고 심장 쪽 그다음에 뇌출혈 중풍 병화일주 정화일주들은 또 시력이 빨리 나빠져요 노안이 빨리 온다거나 눈에 대한 농내장이나 백내장 이런 게 생길 수도 있고 그다음에 무토나 기토는 위장 자궁 난소 쪽에 질환이 생길 수가 있어요 적을 때 그다음에 경금이나 신금은 대장이나 폐 이쪽으로 질병이 올 수가 있다. 그리고 임수나 계수는
심장열석, 관광, 자궁 쪽 이런 쪽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다음에 갑목이나 을목, 사주에 목이 너무 많을 때 생길 수 있는 질병은 목 기운은 간경화, 간염, 간암, 교통사고. 목 기운이 너무 많을 때, 그다음에 병화나 정화, 화 기운이 사주에 많을 때 생길 수 있는 것은 정신질환, 심장질환, 뇌출혈, 뇌경색, 중풍, 화병. 화가 많으니까 화병이 될 확률이 많겠죠. 그다음에 토가 많을 때, 무토, 기토가 많을 때는 위장, 자궁, 난서 쪽. 적을 때도 그러고 많을 때도 그러고 그런 특징이 있죠. 자, 그리고 경금과 신금은 이게 많을 때 대장, 폐, 우울증, 자폐, 교통사고, 허리디스크, 소아마비, 관절 이런 쪽으로 질병이 올 수가 있다. 그리고 임수나 계수가 수가 사주에 많을 때는 신장염, 관강염, 자궁, 난소질환, 생리불순, 냉, 불면증, 우울, 자폐증, 두통 이런 것이 올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천간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지가 있어요. 지지의 건강개념. 지지라는 것은 아까 천간의 그 가벼운 무경이었고, 이 지지는 자수지금의 진사함이 신유지를 아시죠? 자기가 태어난 날이 호랑이 날인지 말날인지 토끼 날인지 이런 걸 한번 찾아보세요. 거기에 따라서 또 질병이 또 올 수가 있는 이 표를 보시면서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임목과 묘목. 인하고 지지에서는 목기운이 인하고 묘가 목기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장 중에서는 아까 목은 간이다 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간에 해당해요. 그리고 지지에서 화의 기운은 사하고 우가 화의 기운이잖아요. 이 목화통수를 순서대로 정해놓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화는 아까 심장이었지, 순간도 지지도 심장이에요. 그 다음에 진술 준비가 지지에서는 토기운이잖아요. 그죠? 환절기. 중앙에 다녔죠. 그래서 이건 비자. 그 다음에 금은 천간은 경금하고 신금이었는데 지지에서는 금하고 유, 어승대하고 닭띠가 금에 해당이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폐에 해당이 돼요. 그리고 해하고 자가 수에 해당하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심장. 자기가 어떤 날에 해당했는지 보고 아 나는 심장이 안 좋구나, 나는 심장이 안 좋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육부 중에서는 임과 묘는 담이나 쓸개예요. 그 다음에 사하고 오는 소장, 칠술 준비는 토는 위장, 그리고 신금과 유금은 대장 쪽, 해수와 자수는 방광 쪽이에요. 그리고 이 목기운이 적을 때 나타나는 거, 목기운이 적을 때 나타나는 건 교통사고, 뼈 수술, 그 다음에 화의 기운이 적을 때는 화가 너무 많아도 아까 심장병입니다. 이전 화가 적어도 심장병, 중풍, 심장판막증, 안과질환. 그래서 아까 많아도 안과질환이었습니다. 적어도 그죠. 그러니까 이 오행이라는 거는 너무 많아도 문제가 되고 하나도 없어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관계되는 질병이 올 수가 있다. 그런 아까 그런 비슷한 점이 계속 나오죠. 진술 준비는 위장, 심장, 자궁, 난소. 그 다음에 금기운은 대장, 폐장, 금은 그러니까 무조건 대장이나 폐장, 폐 쪽에 관계되는 질병이 올 수가 있다. 그리고 이 해수나 자수는 혈관중환, 저울 쪽에 나타나는 혈관질환인데 좀 높다거든요. 이런 지역에 질환이 올 수가 있다. 그리고 이 목기운이 많을 때 나타나는 게 교통사고, 수술, 간염, 간경화, 간암. 적을 때도 그러고 아까 창관에서도 그랬잖아요. 창관에서 그랬는데 지지에서도 마찬가지로 많은데 이런 질병이 올 수가 있다. 그리고 4호는 혈관질환, 심장, 중풍, 정신과질환, 화병. 이 화는 정신 쪽에 관계되는 거잖아요. 이게 이런 화병이라 정신과질환 쪽으로 많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진술충미는 위장, 비뇨기과질환, 산부인과질환 이런 게 나타날 수 있고, 금은 대장, 폐, 관절, 뼈, 교통사고, 우울증 이런 걸로 나타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폐수와 자수는 산부인과질환, 비뇨기과질환, 우울증, 자폐, 불면증, 잔병치레 이런 걸로 나타날 수가 있다.